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 제도, 이게 배달노동자의 이제 임금, 그 배달료 체계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화물연대 하면은 저희 2002년, 2003년 그 보면은 네. 고속도로를 막는 총파업에 이제 가장 인상적으로 네. 있을 텐데요. 네. 그때 요구한 것이 이제 표준 요율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화물도 똑같습니다. 네. 아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화물은 배달과 좀 다르게 화주라고 하는 대기업 네. 있지 않습니까? 수출입했을 때. 네. 그래서 화주가 그 운임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배송회사 할 때 이거 얼마 해줘? 네. 이거 10만 원에 갖다 와줘 이런. 그래서 화주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화물 노동자들이 그 강조를 많이 했고요. 예, 예. 화물연대 총파업 2005년, 2007년에도 이게 벌어지죠. 이때 네네. 많은 구속자들이 네네. 있었습니다. 이때 노무현 정부 때였던 네. 거죠. 그다음에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네네. 표준임대 법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도 네네. 이게 필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 했는데 이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또다시 저희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네. 만들어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투쟁을 통해서 2018년에 예. 안전임제가 드디어 국회에 통과가 된 겁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전에 표준요율제를 안전임제로 명칭이 변경했는데 왜냐하면은 예. 너무 낮은 운임으로 가다 보니까 과적을 하거나 가속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네. 아, 이 은근과 안전이 연관된 문제다라고 해서 안전임제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네. 근데 화물 품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컨테이너 시멘트만 네. 1몰이 있는, 그러니까 시공운행 같은 느낌입니다. 이 법이 네. 다른 법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일몰이라고 하면. 그래서 시범운행을 해서 안전임제 컨테이너 시멘트를 해가지고 많은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거를 네. 일몰이 되도록 네. 방치해놓은 거고 이때 네. 활약한 장관이 원희룡 장관. 아, 이번에 또 심판 받았죠. 네. 그래서 이 안전임제가 이제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안전임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화물 노동자들의 건당 임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래 최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주나 중간 업체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게 두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뭐 네. 도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번 또 네. 흥미롭게 좀 듣게 되는데요. 네. 이 구체적으로 이 화물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앞서 네. 말씀드린 네. 비용 회수와 네. 노동시간 반영은 이걸 한번 네.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기존 운임 체계와 안전운임 체계 이 표현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안전운임제 없을 때는 하주 운송사 네. 일반적인 운임 측정 우리 일반 대행사에서 네. 많이 당하죠. 네. 알고리즘을 많이 당하고 있지. 이대로 방치되는 건데 네. 안전운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네. 운임을 책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생각 안 하고 기존에는 산정했는데 안전운임에서는 원가를 저희가 다 계산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네. 물가, 유가 이런 변동요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단위로 운임에 반영하는 체계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동시간 요거는 앞서 봤으니까 네. 잠깐 보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결국에는 저희가 한 달간 지출하는 원가를 일단 조사를 하고 네. 원가, 이건 비용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월마다 네. 이 일을 하고 나서 적정소득 얼마 받아가야 되는가 요거는 네, 네.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비용 조사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바로 반영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원래 적정 소득 하는 거고,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발주를 하는 하주. 그러니까 화물 네, 네.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기업들이 네, 네. 보통 쓰잖아요. 네, 네.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물량을 네. 보내거나 해야 되니까 하주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라는 아, 거고요. 예, 예. 이거를 하주 책임을 강화하면 뭐가 없어진다? 중간 착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네, 네. 장난질 못 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 운송 운임과 안전 위탁 운임을 딱 구분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 하주가 운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낮게 주고 한 뭐 천 원 주고 뭐 잔돈으로 천 원 남겨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운수 사업자한테도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면서 하주가 너무 후려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운수 사업자가 또 중간에 또 중간에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하주한테 한 10만 원 받았는데 노동자한테는 한 만 원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전위탁운임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가지고 요거를 결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운수사업자도 하주한테 갑질을 안 당해서 좋은 거고요. 운수사업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운수사업자도 화물노동자한테 적절한 임금을 주므로 해서 원만한 계약관계와 그 사업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의뢰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실제 볼게. 운임표를 다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운임을 뭐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왕복인지 뭐 부산 신항 기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 동 이런 것들도 다 출발지가 어디 있는지부터 다 결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테이너 크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결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달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배달은 뭐 이게 아무튼 중간 수수료, 중간 착취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줄일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배달은 어디 출발, 어디 도착 이런 게 다 데이터 되지 않습니까? 몇 킬로 다 나오잖아요. 화물은 복잡하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배달한테는 더 적절할 수 있다, 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 그러면은 뭐 만약에 뭐 비마트에서 뭐 큰 짐을 뭐 싣는다고 하면은 뭐 그런 기준도 만들 수 있죠.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수당을 책정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은 이런 화물 안전 운임제 이거는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정부 노사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뭐냐면은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들 들어와있죠? 이게 사진입니다. 이제 논의하는 공익위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보통 운수사만 나올 것 같잖아요. 우리도 막 대행사 사장이하고 총판은 안 나오고 쿠팡은 안 나오고 쿠팡이 플러스 사장만 사용자라고 하는데 아니야, 하주 나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B2B 계약하는 것, SPC, 맥도날드 이런 대형 배달계의 큰 손, 걔네도 나와. 라고 해볼 수 있다라는 거, 하주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용자가 공동 사용자, 그러니까 노동자를 사용하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다 나와. 라고 해서 실질적 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주한테 하주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나오라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결정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산업적으로 봐도 같이 합의해서 하니까 산업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갔는데 이 현장을 모르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걸 없앴다는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참 이걸 보니까 참 배달업에도 참 많은 부분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협의해서 만들어진 안전운임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순수입 그러니까 소득 보장 효과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여기 표에서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순수입뿐만 아니라 노동 시간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고요. 배달 효과 똑같죠. 배달 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시간 일하던 거 12시간 늘려서 극복하시잖아요. 배달 노동자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노동자들은 근면성실하고 그런데 이 화물도 마찬가지로 적정수도 보장하니까 노동시간이 줄더라. 장시간 노동이 많이 줄었네요. 12시간 노동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29%에서 1.4%로 시멘트 같은 경우 50%에서 7.3%로 확연히 줄어든 상황인 거죠. 근데 소득은 적정소득이 보장되는 거니까 정말로
이게 사실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효과를 발생시켰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속과 가족 가로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안전운임 시행 후에는 가속 경험이나 졸음운전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좀 보장되니까. 지금은 매우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갔다가 여러 건을 해야 되니까 배달은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가족하게 되는 거고요. 가속하게 되는 거고 심야 시간에 졸음운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복지 안전 근로조건들이 높아졌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 피로도, 수면시간, 노동환경 위험도도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도 화면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도 산업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프로모션 달성하려고 지금 배민 화면도 바뀌었던데 몇 건 이상 하면 얼마 준다.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단계 저작권 경제, 불투명한 이 산업 구조도 바뀌었다. 우리도 일반대 중간 착취 이거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래 구조도 예, 예전에는 중간 착취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개의 업체들이 많았는데 운송 3단계 이하 운송 거래 단계 비율이 거의 100% 가까이 그러니까 4단계, 5단계, 6단계 있었던 것이 3단계 미만으로 이하로 줄어들었다 라는 것을 자료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없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노동자만 좋은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양심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좋은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선택지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오토바이 운전하는 라이더들이나 이게 또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또 피로도가 쌓이면은 또 사고가 발생하기 쉽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안전운임제 도입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전운임제인지 좀 잘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배달 노동자들한테는 좀 어떻게 정확하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여기 말씀해 주시죠. 요거 안전운임제는 화물 관련 법안에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는 생활물류 서비스상 발전법의 규정을 봤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달 택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활물류라고 해서 근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활물류가 계속 산업이 확장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산업이 좀 정비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더 간단하다. 택배도 그렇고 배달도 그렇고 거리라든지 취급하는 품목들도 소화물이 많고 이런 것들을 더 화물보다는 잘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전법,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을 개정하자라고 해서 같이 싸우자. 화물연대가 싸울 때, 안전연대 구할 때 배달 택배도 우리도 같이 싸울 필요가 있고요. 그게 필요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4월 25일 라이더 대행진 때 요 얘기 해야 된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